안녕하세요. 마법의 국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월 1일 음력 설날을 맞이해서요. 떡국을 만들려고 하는데 고기는 일단 다진 고기든 어떤 고기든 준비를 하시고요. 다진 마늘하고 조림 이렇게 넣어서 조림 간장 주시고 오리고당 또 됩니다. 저는 올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은 건 다 치우고 이렇게 섞어줍니다. 참기름 참기름도 꼭 한 숟갈이 아니고 여러분 디포리랑 다시마도 준비하시면 됩니다. 개수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준비하시면 돼요. 디포리랑 물을 다시마 디포리를 넣어서 물을 끓여주세요. 조금 재료 놓았던 소고기를 조림 간장에 좀 더 끓이는 거예요. 여기에 올리고당을 끓여놓으셔도 되고요. 좀 끓이시면 돼요. 그거에 따라서 마늘 다진 마늘도 따라서 맞추시면 돼요. 여러분 떡 아까 육수에다가 떡국을 넣어서 끓여줍니다. 달걀도 여러분들이 먹고 싶은 만큼 깨시면 돼요. 퉁퉁퉁. 더럽네. 둘 잠깐만요. 여기 콩콩 3개 다 깠어요. 구워주세요. 자, 김을 자를게요. 가위로 먹고 싶은 만큼 자르시면 돼요. 가위로 쓱싹쓱싹 중요한 거죠. 일단 또 가위로 자르셔도 되고요. 이렇게 칼로 이렇게 자르시면 돼요. 아 뜨거. 자 이렇게 드시면 돼요. 이하고 다진 마늘. 자 맛있는 지단과 소고기와 김이 함께하는 떡국이에요. 섞어볼게요. 맛있는 떡국. 자, 섞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너무 맛있는 떡국이 된답니다. 이 국물이 끝내줘요. 달달하면서 짭조름하면서 맛있는 고기 국물. 맛있게 드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